해봅시다. 집합 삼각형의 닮은 성질. 이런 상황이야. 나한테 집합 삼각형을 줬어. 뭐 A, B, C였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소선의 발을 내렸어. 이 H라고 할게요. 됐까? 그러면 사실 요 새끼 H, B, A. 얘도 요각도 요각도 같으니까 그치? 닮음이야 그치? 여기 X라고 하면 여기도 X일 거야 그치? 맞니? 그러니까 또 뭐? 요 새끼. 에이치, 에이, 씨. 또, 이렇게 되겠죠. 닮음이겠죠. 돼? 잘 들어.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 됐어?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할게. 될까? 아니, 나 반대로 할게. Y, 여기 X라고 할게. 여기 H야. 그래서 X 더하기 Y는 A일 거고. 되니? 됐어? 자, 천천히 묘사해 볼게. BH가 뭐라고? Y라고. 그지? 맞니? AH가 H라고. AB가 몇이고? C고. 맞니? AH, H. 그죠? CH, X. AC, B, 맞죠? 자, 지금 삼각형 ABC나 삼각형 HBA나 삼각형 HBC나 모두 닮은, 아, HBC가 아니라 HAC나, 그렇죠? 모두 닮음이죠? 맞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걸 쭉 한번 쓰면 A 대 B 대 C는 오케이? C 대 그죠? 맞니? H 대 Y야. 이 삼각형에서. 맞니? 한번더 여기서 B 대 맞지? X 대 H로 같아요. 맞니? 자, 첫 번째. 응? 요거랑 요거 좀 볼게. A 대 B는 B 대 X지. 맞니? 오케이. B제곱은 X 곱하기 A야. 2제곱은 얘 곱하기 A야. 돼요? 됐니? 두 번째. 얘랑 얘 볼게. 여기가 AH가 H가 맞나? A 대 C는 C 대 Y죠. 맞니? C제곱은 A 곱하기 Y야. 그러니까 Y 곱하기 A야. 돼요? 2제곱은 얘 곱하기 A야. 될까? 돼요? 세 번째, 요거랑 요거 볼게.
h 대 y는 x 대 h, 즉 h제곱은 x 곱하기 y, 예제곱은 예곱하기 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여기엔 없지만 이게 있죠. 예곱하기 예는 예곱하기예요. 그죠? 왜? 예곱하기 예곱하기 2분의 1도 넓이고 예곱하기 예곱하기 2분의 1도 넓이고 네 가지 공식입니다. 암기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해야 돼. 예제곱은 예곱하기 예. 예제곱은 예곱하기 예. 오케이? 그리고 예제곱은 예곱하기 예. 그죠? 될까? 마지막 예곱하기 예는 예곱하기 예. 돼요? 오케이? 자, 닮음에서 얻을 수 있는 내가 지금 생각해보는 닮음. 자, 물론 거의 대다수가 이 그림이 아니라면 빨리 마찬가지로 닮음을 찾자야. 주로 AA 닮음일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찾는 거니까. 될까? 될까? 이겁니다. 닮음 찾아서 그냥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 여기 보면 C제곱은 X 곱하기 A, 그치? B제곱은 Y 곱하기 A, 그치? H제곱은 X 곱하기 Y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죠? AH랑 BC랑 같고 H제곱은 X 곱하기 Y 다 있네요, 그죠? 맞죠? 될까요? 자, 얘도 볼게. 이 길이를 구해달래? 이걸 별이랑 놓자. 예제곱은 예곱하기 1하면 5제곱은 3 곱하기 3 플러스 별이잖아. 그죠? 넘어가면 되죠. 3분의 25가 별 플러스 3이야. 그죠? 별은 뭐가 됐다? 3분의 16 됐다. 그죠? 돼요? 될까요? 뭐 그렇게 지금 잡아내는 얘기들입니다. 그 공식들 쭉 쓰는 거예요. 얘는 그 그림 아닌데요? 아니에요. 근데 3이고 4잖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은 거 보이죠? 3대 4니까 6대 8이겠네. 그죠? 간단해요. 됐죠? 될까? 자, 두 번째. 컨셉 31번. 까지 하면 큰 소단원이 하나, 그러니까 큰 중단원 하나가 큰가요? 오케이? 종이접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을 적읍시다. 됐나요? 이렇게 있어. 됐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을 거야. 얘를 접어서 B-로 만들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요 각도 좀 같겠죠. 접은 거니까. 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가 x면 여기도 x야. 맞니? 여기까지. 자, 여기를 2라고 하면 각첫 번째 ECB와 각 ECB'을 같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EB의 길이나 EB'의 길이나 또 같아야 되죠. 되니? 됐죠? 세 번째. 그래서 이 각도랑 같은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잘 봐. 이 각도를 알파,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베타가 되죠. 그죠? 더해서 90도. 여기는 다시 뭐? 알파. 됐죠? 각 AB-E랑 뭐랑 같아? 각 DCB-E랑 같아. 맞니? 마찬가지로 각 AEB-E랑 각 DB-C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할수 있는가? 삼각형 AB-E랑 삼각형 DCB-랑 뭐야? 닮으면 AA. 요 삼각형이랑 닮으면 것도 이용하겠죠. 얘네 둘은 뭐고? 합동이고. 오케이? 될까? 자, 두 번째. 정삼각형으로 나오죠? 그지? 정삼각형을 접을 거야. 될까? 정삼각형 있어. 될까? 이걸 접을까? 오케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위에, 변 위에 점으로, 변 위로 가도록. 돼요? 그러면 여기가 A다시고,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맞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은 거, 적은 거니까. 그렇지 않아? 두 번째 A이랑 A-E랑도 같을 겁니다. 그죠? 맞죠? 되니? 자. 이거 60도야.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60도야.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럼 여기 다시 베타죠. 여기가 60도죠. 여기는 다시 알파 되겠네. 아, 세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형. A-B, D랑. 됐니? 삼각형 A-C, C랑. 닮음이네요. 어, A-C가 아니구나. 어, 맞는데. E구나. 미안해. E, C, A-C. 닮음이라는 거죠, 이번에. AA 닮음. 음임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자, 보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 꼭점 C가 AD 위에 오도록 접은 것이다. 됐니? 15, 9, 4일 때 X일 때. 자, 이 각도 동그라미 X였으면 여기 동그라미 다시 X. 맞죠? 여기가 15면 그죠? 이 길이가 15니까 여기도 15야. 그죠? 맞니? 됐어요? 자, 이 길이 5야. 그럼 이 길이 5야. 그죠? 돼요? 이거 15-X야. 맞니? 자, 15 대 9 대 15-X는 맞니? 5대 동그라미에 대한 게 X 대 4야. 그지? 자, 3분의 1배 됐어. 그지? 3분의 1배 됐으니까 여기도 몇? 3분의 1배. X는 그래서 몇? 3. 그리고 여기도 12. 그지? 끝났네. 돼요? 쉬워요. 닮음이란 것만 찾는다면. 자, 여기도.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맞죠? 여기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됐니? 여기 다시 베타. 그죠? 왜? 여기도 60도니까. 그죠? 여기 다시 알파가 되는 거죠. 맞니? 이게 7이야? 그럼 여기도 7이야. 그죠? 맞니? 이 길이는 8이야. 그죠? 3이었다면. 여기 12야. 그죠? 맞니? 자, CF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이게 X라 놓을게. 됐니? 자, 8 대, 뭐는? 3은? 8대 3은? 오케이? 12 대, 뭐, X. 맞니? 2분의 3배 됐죠? 2분의 3배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9개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될까? 할만하죠? 자, 아까 이거 공식들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빠르게 암기하시고요.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도 자주 나와요. 오케이? 어떤 단원이 아니야. 기본적인 얘기야. 도형 나오면, 삼각형 나오면 주로 많이 써먹어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오케이? 특정 단원을 얘기할 때문에 되게 전범위하게 쓸 도형 얘기가 나온다면. 오케이? 될까? 이거 어떤 도형들끼리 닮음이라는 건지 사용하는 거. 길이 같은 것도 쓸 거고요. 오케이?